중년들의 공통적인 고민, 복부 비만.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40대 임동혁 씨의 고민도 역시 뱃살입니다. 비록 뱃살은 두둑해졌지만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다는 임동혁 씨. 사회의 재능 기부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까지 받았다는데요. 저의 공로를 인정을 해주셔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적조사 다 하고 이렇게 시상을 받았어요. 직장 12년 동안의 자랑거리인가요? 근데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가장 뜻깊은 또. 표창장까지 받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12년 근속한 또 다른 결과물이 뱃살이라니. 왠지 씁쓸한데요. 옷을 못 입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을 빼기 위해 노력도 해봤다는데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과체중이었다는 임동혁 씨. 무려 20kg 감량에 성공했었지만 허무하게도 2개월여 만에 다시 15kg이 쪘습니다. 참 이게 오랫동안 열심히 잘 관리하다가도 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또 옛날에 또 그게 나와서 그 습관이 나와서 또 나도 모르게 또 막 폭식을 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야식도 또 일반 먹는 것보다 더 터지게 돼서 한 3배, 4배, 5배까지 먹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또 요요가 또 왔었어요. 요요가 한 많게는 한 7, 8번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다이어트를 시도해 본 적이 있지만 그중 6.5명은 요요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요요 현상에 다이어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설령 다이어트에 성공하더라도 약 95% 정도가 5년 안에 체중 유지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요요 현상은 왜 반복되는 걸까요? 요요 현상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체중을 강제적으로 뺐다가 또 비강제적으로 다시 찌는 현상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체중 변화가 반복이 되면은 우리 몸은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런 적응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 때문에 대사 과정이 굉장히 엉망이 될 수도 있고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임동혁 씨도 비만으로 인해 몸에 적신호가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체중이 이제 101kg 과체중이고요. BMI가 28.8. 비만 3단계였던 상황. 혈액 검사 결과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혈당 모두 정상치를 훌쩍 넘긴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30대 중반, 후반에 당뇨 수치까지 거의 왔다는 얘기 듣고 좀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암의 일이어라 생각을 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걸리는 그런 질병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이제 거의 그 근접까지 오니까 되게 많은 혼란도 겪고 되게 많은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임동혁 씨는 보험 상담을 위해 외부 미팅이 잦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부대찌개가 좀 더 나아요. 여기 그 부대찌개 두 개 주시고. 고객의 시간에 맞추다 보니 식사를 여러 번 하게 된다고 합니다. 메뉴는 취향대로 다른데. 거의 저쪽에 맞춰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분명 본인도 먹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오히려 저한테 많이 맞춰 주시더라고요. 고객과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뜨거운 음식도 빨리 먹게 됐다는데요. 이렇게 빨리 주세요. 원래 음식이 있으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뜨거운 것도 되게 빨리 잘 먹는 스타일. 허겁지겁 먹다 보니 어느새 배는 빵빵해졌는데요. 벌써 3공기째.
그만 숟가락을 놓을 법도 한데 찌개에 밥까지 말아서 또 먹습니다. 고객분들하고 이제 맞추다 보니까 다섯, 여섯 끼 막 이렇게 먹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배가 막 와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뭐가 차는 느낌이 점점 심해지다 보다가 상담하다가 이게 툭 소리가 나오면서 다 쥐가 딱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분이 저 원래 저 계속 보고 있다가 이 모습 터진 모습 보고 막 웃더라고요. 저도 배는 이미 포화 상태. 배불리 먹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데요. 결국 바닥까지 싹싹 먹은 뒤에야 끝이 난 식사. 그는 과식이 일상인 듯 보였습니다. 먹기 전에 배부른 상태에서 이거 또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또 먹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풀리면서 이게 더 포만감도 생기고 위도 이미 늘어난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네, 고객 상담은 잘 마쳤지만 갈수록 식탐은 늘어만 간다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4명에서 5명 정도 만납니다. 네네. 이거 다시 식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높죠. 네. 오늘도 뱃살 고민은 뒷전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한 임동혁 씨. 퇴근 후에도 그의 업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리 일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해야 한다는데요.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내일 해야 될 일을 좀 체크를 더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네. 잠도 많이 못 자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새벽에 일어나고 해야 되니까.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나 했는데 이게 뭔가요? 야식을 드시려고요?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즐기는 야식은 그야말로 행복이라는데요.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그만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먹어야 또 이제 하루 스트레스가 풀려서 무조건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바로 잡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이렇게 먹는 걸로 이렇게 너무 맛있고 스트레스 풀리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이게 또 건강은 또 안 좋은 거니까 그게 이제 요요로 바로 직결돼서 또 이제 요요가 계속 이렇게 많이 오는 거죠. 먹는 즐거움에 찌고 빠지는 요요 현상이 반복됐지만 언젠간 다시 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다는데요. 비만을 부르는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맛있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가 없나 봅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이소성 지방을 더욱 쌓이게 하는 야식. 우린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비만이 되게 되면 렙틴 호르몬은 점점 과도하게 분비되는데요. 적당하게 분비되고 있을 때는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낮기 때문에 쉽게 렙틴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이 비만 세포가 많아지면서 또 계속 폭식을 하면서 렙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더 이상 렙틴에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렙틴의 또 다른 기능 중 하나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렙틴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포도당 대사가 원만해지는 것이거든요. 비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합병증 중에 하나는 혈관 질환인데 이 혈관 질환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체내에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만약 인슐린이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미국 생리학회 발표에 따르면 요요 현상을 반복한 쥐의 경우 심박 출량 및 신장 동맥 관류량이 20에서 40% 감소됐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반복되는 요요 현상으로 우리의 건강은 망가질 수 있는데요. 한 달 반 만에 다시 이제 15kg를 쪄서
예전에 제가 한창 제일 살이 쪘을 때가 이제 101kg인데 지금 한 6, 7kg밖에 안 남아서 금방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금방 돌아갈까 봐 지금 너무 가장 지금 그게 걱정되고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수많은 다이어트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은영 씨에게 식욕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침엔 이상하리만큼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장을 보러 나선 은영 씨 머릿속엔 이미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일단 냉동식품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뭐 애들이 좋아하는 유제품부터 또 이제 시원할 때 먹는 탄산음료도 먹고 그리고 좀 달달한 거 좀 좋아하거든요. 초콜릿도 좋아하고. 아침 공복인 상태로 마트에 들어선 은영 씨. 안녕하세요. 자. 그녀의 식탐이 폭발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마다 먹고 싶은 거 천지입니다. 허기가 느껴지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단 것들이 눈에 더 잘 띕니다. 무의식적인 욕구는 점점 더 강해지죠. 아니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막 탄산음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시던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곧 여름이니까 너무 이렇게 막 금방금방 지치니까 단 걸로 조금 에너지 좀 보충도 좀 해주고. 은영 씨의 식탐은 먹지 않아도 음식을 집는 순간부터 폭발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양을 가늠하는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딱 한 시간 안에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들고 갈 수 없는 양을 사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던 은영 씨가 빵집에 들어서 다시 사재기를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빵을 집는데요. 후각은 직접적으로 식탐을 부추깁니다. 심지어 탄수화물 중독이라면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겠죠. 차를 끌고 나갈 때는 무조건 좀 빵을 옆에서 지고 들고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빵집 들려서 꼭 빵은 사갖고 가거나 밥이 없으면 빵으로 항상 끼니를 때워도 될 정도로 사실 빵을 진짜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은영 씨가 참지 못하고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빵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속의 당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집에 도착하자 일거리가 한가득입니다. 식탐이 더해진 무분별한 쇼핑의 결과는 거의 사재기 수준입니다. 아니 이 많은 걸 누가 다 먹어요? 이 정도 양이면 저희 4인 가족 한 3-4일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정리도 일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음식을 쟁이는 습관은 식탐의 또 다른 표출이죠. 한나절이 돼서야 은영 씨의 첫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식사라고 하기에는 간식 같고 간식이라고 하기엔 같이 곁들여 먹는 음식이 너무 반찬답습니다. 이 정도면 밥을 먹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빵은 밥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기에 탄산음료까지 합치면 몸속의 당은 과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달고 짠맛의 조합은 쉽게 멈출 수 없습니다. 단짠을 섭취할 때 느껴지는 기분 좋은 기억은 깊숙이 저장됐다가 이 조합이 몸에 들어오면 포만감을 잊게 만듭니다. 이제 오전에 열정을 쏟아냈으니 좀 허기지니까 배를 채우려고 있는 대로 그냥 빵이랑 또 단 거 먹으면 이제 또 짠 게 매운 게 땡기니까 김치랑 고추 참치랑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말로는 좀 참아야지 시간에 맞춰 먹어야지 하는데도
진짜 무의식적으로 뭘 먹고 있고 뭘 찾고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첫 아이 임신 후 찐 살이 빠지질 않는다는데요. 이 정도까지 좀 아닌 줄 알았는데 좀 잘못 난 것 같기도 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30kg 이상 체중이 늘면서 40kg대 시절은 남의 이야기가 됐죠. 그동안 그녀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식습관의 변화가 가장 컸는데요. 갈수록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됐죠. 지금 주문 되나요? 네, 가능하세요. 아, 그 갈비천왕 한 마리랑요. 배달 음식은 많지만 자주 먹게 되는 음식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피자와 치킨은 매번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피자와 치킨은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진하고 고소하며 달콤한 맛이 특징이죠. 이 맛에 한 번 길이 들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식탐은 좀 더 자극적인 맛을 쫓아 이어졌습니다. 통제를 벗어났죠. 제 자신 스스로를 관리를 못하니까 자존감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제 양만큼 먹으면 되는데 극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다 보니까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폭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녀의 비만과 식탐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에는 음식 중독 진단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그 음식을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는 데 있어서 계획보다 더 많이 먹는지 혹은 특정한 음식을 폭식을 하는지 아니면 배가 부른데도 또 계속 먹는지 이런 중독 증상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음식 중독이 있으세요. 우리 이은영님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진표에 기록되어 있는 걸 분석을 해보면 심각한 수준의 음식 중독이에요. 다이어트를 해서 20kg 이상 뺐었던 적도 있다고 하니까요. 의지력이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의지력이 아니고 음식 중독이 우리 몸의 호르몬 불균형 때문이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려야겠죠. 선생님의 진료 소견을 듣고 나니까 아, 내가 그동안 식습관적인 문제가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안 좋았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중독을 일으키는 몇 가지 음식에는 습관적 섭취와 금단 증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식 중독이 다이어트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음식 중독이 되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변화하고 쾌락 보상 시스템이 작동화되면서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과 같은 중독의 뇌, 측핵이라는 부분이 동일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의지만으로 이러한 집착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독의 원인 규명을 위해 호르몬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검사 결과 음식 중독이 매우 심각한 이은영 씨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수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4년 제프리 프리드먼 교수는 비만주의 연구를 통해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 렙틴을 발견했습니다. 지방의 기반을 두고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은 음식 섭취와 지방 축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상 때문에 내가 먹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지력 자체가 잘 안 생기게 돼요. 식욕과 관련된 렙틴 호르몬은 생활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영아, 아름, 우리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상주 피자. 반찬도 꺼내주고. 먹는 음식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 저녁은 삼겹살을 먹을 거예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조합과 먹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역시 얼마나 자극적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기 먹을 때는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된장국 끓일 때가 있고 된장국 같은 거에다가 이제 쌈장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들고 상추 막창 옆에다가 같이 굽자요. 평소 삼겹살을 즐겨 먹는다는 미량 씨는 오늘 여기에 막창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의 느끼함을 상쇄하기 위해 맵고 짠 밑반찬들을 모조리 꺼냈죠. 지방과 맵고 짠 음식들의 조합은 단짠만큼 자극적이고 위험합니다. 심지어 이 음식들을 쌈 싸서 먹으면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 저녁 식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술입니다. 이 음식들이 식사가 아니라 안주가 되기 때문이죠. 알코올 섭취는 고열량 음식들의 폭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 식탐보다 위험하지만 이 연결고리를 끊기는 어렵습니다. 평상시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삼겹살 먹을 때는 한 잔씩 한 병씩 이렇게 주량 딱 한 병. 한 병 갖고 이렇게 신랑하고 앉아서 신랑이 어쨌든 싫어해요. 근데 이게 고기 구워 먹을 때는 먹고 싶으니까 좋아하니까 먹으라고는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적당히 먹으라고 하지. 지방과 나트륨, 알코올의 조합은 뇌를 흥분시켜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술을 먹게 되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다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는다거나 집에 가서 라면을 끓이고 있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우리 뇌에서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지만 포만감을 느끼고 그만 먹게 됩니다. 그런데 알코올 자체가 우리 몸에서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약 30% 정도나 저하를 시켜요. 생활 패턴도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로 저녁에 부업을 하는 미량 씨는 어쩔 수 없이 밤늦게 잠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면 시간이 항상 부족하죠. 거의 저녁 먹고 하면 8시 반, 9시부터 부업해서 새벽에 1시 반이나 2시쯤까지. 문제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뭔가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먹을래? 뭐 하는데? 라면. 밤 10시가 넘으면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식욕을 부추기는 호르몬이 왕성히 분비되기 때문이죠. 아, 진짜. 아, 내가 안 먹으려는데 먹어줄게. 잠깐만 기다려. 라면은 맥주? 아니, 라면은 맥주. 좋아. 땡큐. 우리 서방 라면 얼마나 맛있나 보자, 또. 야식으로 주로 라면이 당기는 건 밤새 쓸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렙틴 호르몬 수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식탐이 없었기에 주체할 수 없는 식욕과 불어난 체중이 모두 자신의 탓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신랑이랑 같이 어딜 나가면 비교가 이제 다른 이렇게 보면 비교가 돼서 아, 우리 신랑 창피하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자존감도 떨어지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되게 걸음이 빨라요. 앞에 먼저 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스스로가 뭐지? 내가 너무 뚱뚱하니까 창피한가? 그래서 나랑 같이 가기 싫은 건가? 막 이런 생각할 때도 있죠. 살이 찌니까. 살이 찌면서 혈압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이미량 씨. 심지어 혈압약이 맞지 않아 약을 중단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복부 비만도 기준치 85cm에서 17cm를 초과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허리 둘레는 102cm네요. 체지방은 사실은 뭐 여기저기 따지지 않고 지금 다 표준 이상으로 체지방이 많은 상태세요.
그래서 평가를 내리면 심한 과체중. 예, 이다. 일단 수면 패턴이 굉장히 지금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살이 안 빠지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검사 결과 고도 비만으로 혈압과 혈관 건강에 모두 위험 신호가 포착된 이미량 씨는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냉장고 나와봐, 돼지야. 나와. 통통하게 살이 찐 녀석을 뒤로 하고 장본 물건을 정리하는 재경 씨. 그녀는 하나도 둘도 아닌 무려 네 남매의 엄마인데요. 성인인 큰딸과 아들 둘에 초등학생 늦둥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부와 네 명의 자녀에 고양이까지. 대가족이다 보니 한번 장을 볼 때 사오는 식재료의 양이 만만치 않다는데요. 이 정도면 며칠이나 드세요? 이 정도 해도 한 2, 3일? 애들이 많이 먹으니까 뭐 요구르트나 우유 같은 거, 주스 이런 거는 보통 하루면 끝나요. 우유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두 통 이상 먹을 때도 있고 워낙들 많이 먹고 식성들이 좋으니까 보통 많이 볼 때는 한 3회 정도? 그 정도 봐도 어떤 때는 먹을 게 없다고 아이들이 할 정도니까 식비가 만만치 않죠,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연령대가 막둥이는 좀 늦고 위 애들은 다 성인이다 보니까 이 식사 시간들이 제각각이에요. 애들 어릴 때는 그래도 한 번에 이제 모여서들 먹으니까 간단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먹는 게 식사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힘들어요. 다가올 식사 시간 준비에 바쁜 재경 씨. 가족들을 위해서 잡곡밥을 준비합니다.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렇게 먹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그게 저희가 워낙에 빵, 국수 먹고 싶어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고기가 빠지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살이 너무 불어버리는 거예요. 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좀 차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야채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고 밥도 이렇게 차르르르고 찰진 흰쌀밥이 좋은데 잡곡으로 좀 바꾼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밥 먹을 때 꽁시렁거리기는 해요. 세 남매를 낳고도 날씬한 몸을 유지했다는 재경 씨. 살이 찌기 시작한 건 막내를 출산한 이후였다는데요. 지금은 160cm도 안 되는 키에 70kg에 육박하는 과체중 상태랍니다. 전에는 제가 셋째 출산까지는 50kg를 유지했거든요. 특별하게 따로 운동을 한다던가 식단 조절이 없어도. 그래서 저는 막내 낳고도 당연히 원상태로 돌아갈 줄 알았죠. 근데 안 가더라고요. 67까지 최고. 그러니까 17kg가 찐 거죠. 이 어른들 말로는 나이살이 찐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강하게 먹고 많이 안 움직이고 그런 생활 태도 때문에 쪘겠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일단 다리가 아픈 거예요. 체중이 늘려서 그런지 그리고 잠을 불면증이 와가지고 뭐 거의 하루에 두세 시간? 몇 년 전 찾아온 갱년기로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재경 씨. 그런데 체중이 조금 줄자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비만이 건강 이상의 원인이었던 건데요. 이를 계기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마음먹게 됐답니다. 일단 본인의 식단부터 바꿨는데요. 잡곡밥에 고기를 넣지 않은 담백한 찌개. 최근엔 가족들의 밥상도 이렇게 건강하게 차립니다. 혜진! 밥 먹자. 앉아. 이게 뭐야? 먹긴 밥이지. 나 고기 먹고 싶어. 안 돼. 이번에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엄마가 혜진이 좋아하는 거 많이 넣었어. 맛있어. 이뻐 우리 애기. 자, 앉아. 옳지. 혜진아, 버섯이 산에서 나는 고기다.
재경 씨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자신처럼 체중이 부쩍 늘어난 막내딸 혜진 양 때문입니다. 키는 또래보다 크지만 체중 역시 많이 나가는 상태. 딸 혜진 양도 과체중 상태라는데요.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혜진이가 친구들보다 키가 좀 크고 체중도 좀 한 제가 알기로 10kg 정도 더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 걱정도 되지만 또 이 친구가 아역배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캐스팅에서도 불이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에서도 이렇게 뭐 예쁜데 좀 더 이제 부하게 나오기도 하고. 연기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3년? 요즘 가장 고민이 뭐예요? 살찐 거. 살찐 거. 왜 살찐 게 고민이에요? 입에 넣으면 못생겨 보일까 봐. 못생겨 보일까 봐. 네. 배우를 꿈꾸는 혜진 양. 실제로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는데요. 더 예뻐지고 싶고 더 다양한 역할을 맡고 싶지만 통통한 외모가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된다고 합니다. 연기 활동하는 거 어때요? 재밌어요. 제가 그냥 평민이잖아요. 근데 평민에서 연기를 하면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귀족이 될 수도 있고 귀족보다 조금 아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서 좋아요. 뭐가 제일 참기 힘들어요? 음식들. 초밥. 초밥. 초밥이 제일 참기 힘들어요? 최고로 많이 먹은 게 몇 개? 21. 아니지, 24피스 먹었을 때지. 거기 사장님이 서비스도 3피스만 더 줬잖아. 잘 먹는다고. 여리여리한 친구들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1차, 2차, 3차까지 올라갔다가도 체형 때문에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도 막상 이제 배역에 맞는 옷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갔다가도 촬영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통통한 외모 때문에 역할을 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혜진 양. 최근 엄마와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집 앞 공원에서 30분씩 배드민턴 연습을 하고 있다는데요. 오디션을 보거나 촬영장에 가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일상에서 운동량을 늘리고 있다는 엄마와 딸. 그런데 몇 분 움직이지 않았는데 벌써 숨이 차는 모양입니다. 자, 간다. 간다. 엄마, 어? 조심해 안 돼? 아니야, 우리. 어머, 이렇게 많이는 안 하고 이렇게 배드민턴 좀 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힘도 좀 많이 딸리고 지구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원푸드도 많이 해봤죠. 가장 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PT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 할 때는 왠지 귀찮았는데 올 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재밌어져가지고 조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운동 평소에 좀 잘 하는 편이에요? 웃음으로 대신하지요. 늦은 밤, 가족들이 하나 둘 귀가하는 시간. 혜진 양과 엄마 재경 씨에겐 가장 위험한 유혹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야, 엄마. 어? 이제 아침이나 먹어라. 뭐야? 치킨을 사왔어. 귀가할 때마다 간식을 사오는 오빠. 다이어트 중인 혜진 양에겐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응? 이런 거 사오지 말라니까. 애기 운동하고 있는데. 에이, 운동하면 잘 먹어야지. 아이고.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야밤의 먹방. 에이,
넘치는 가족애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오빠겠지? 하긴 참을 수 있지. 참아보겠다고 다짐했건만 치킨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혜진 양.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런데 아니 먹게 해줘. 어차피 사왔는데 뭐. 안 돼. 야, 10살밖에 안 돼가지고 이 초등학생 뭐 이럴 때 살찌는 건 다 키로 가가지고 괜찮거든요 사실. 오히려 좋죠. 어릴 때 뚱뚱하고 막 잘 먹어야지 이제 막 건강하게 잘 크는 건데. 난 먹고 싶어. 딱 하나만. 아니야 혜진아. 이렇게 자꾸 한 개 두 개 먹다 보면 살 못 빼. 아니야 뺄 수 있어. 진짜 뺄 수 있어? 응. 그렇게 먹고 싶어? 이거 딱 하나만 먹는 거야 대신에? 응. 먹고 또 먹겠다고 하면 안 돼? 응. 아이고 자 맛있게 먹어. 그렇게 맛있어? 응. 아이고 진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내가 좋아하잖아 됐지 그럼. 할 말 없다 야. 가족의 사랑 때문에 살 빼기가 힘들다는 모녀. 늦은 밤이 가장 고비라고 합니다. 맛있긴 맛있지 치킨이. 저녁을 먹고 잘만 하면 언니 오빠들은 이제 공부하고 하다 보면 출출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야식을 시키는데 문제는 항상 혜진이가 좋아하는 걸 시켜요. 족발, 떡볶이, 치킨, 피자. 그러면은 같이 먹어요. 근데 그게 뭐 12시도 될 때가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뭐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아, 정말 도움 안 되는 가족들이에요. 이젠 일상이 된 야식 때문에 걱정이라는 엄마와 딸. 야식 증후군은 아닌지 확인해 봤는데요. 둘 다 야식 증후군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야식 증후군은 아닌지 궁금하신가요?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5개 이상이라면 야식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잦은 야식 때문에 살이 쪄서 고민이라는 재경 씨와 딸. 갱년기 문제까지 겪고 있는 엄마는 현재 비만 상태입니다. 딸은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과체중 상태입니다. 두 사람 다 다이어트가 필요해 보이죠. 소아 당뇨라든가 소아 비만이 올 수도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비만 합병증이 걱정인 엄마. 딸과 자신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성장기 혜진 양을 위해 건강한 다이어트가 필요한데요. 두 사람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